기후변화에 대한 일회용품 얘기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난 이제 엔데믹 상태인데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굳어진 걸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 영향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와중에 또 사람들이 또 재활용품을 쓰는 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양면성을 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들 중에 또 가장 최근의 이슈가 사실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팬데믹이었단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큰 이슈가 되어서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경영학과에 계시니까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 배달 문화와 또 연관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또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가 눈에 확 띄는데요. 뭐 이런 부분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그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배달 또는 비대면이라는 게 오토 서비스를 좀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융합을 한 서비스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사실 범위도 넓죠.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으로 배달받고 또는 뭐 온라인상에서 이런 뭐 결제를 같이 해준다는 게 다 묶여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하면서 이게 굉장히 그전에도 발달을 했지만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접 가서 사질 못하니까 어떤 뭐 직접 뭐 사람을 만나지 못한 팬데믹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도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팬데믹 이제 기후 변화에 또 좀 연관 보는 것도 맞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으로 보면은 분명히 오토 서비스랑 기후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 변화가 이런 오토 서비스 발달 또는 우리 리사이클링 제품들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파지티브한 영향을 뭐 주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준 건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긍정적으로는 팬데믹 동안에 오염도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긍정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불필요한 오프라인 이동을 좀 줄였다는 점에서 보면 확실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교통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뭐 대기 오염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 소비가 확 늘었었어요.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회용 용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다시 늘어났으니 이건 또 영향을 분명히 주는 거죠. 기후 변화에 대한 일회용품 얘기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난 이제 엔데믹 상태인데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굳어진 걸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 영향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와중에 또 사람들이 또 재활용품을 쓰는 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양면성을 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대면이 되면서 기대한 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점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지방 소멸 얘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쪽이 확실히 도시 쪽보다 좀 소외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흔히 말한 정보 격차도 있고. 근데 이쪽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기대를 했고 어떤 형태에서 나오긴 했는데 역설적으로 오토 서비스 발달할수록 오토 서비스 발달되어 있는 데가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또 도시 지역에 대한 선호도도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리함은 결국 도시에서 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한 효과가 안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도 좀 거창하게 말하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제 공공 차원에서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고요. 지방 지역이 특히 농어촌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정보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볼 때가 된 거죠. 실제 그 팬데믹 이후로 기성세대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는 비율이 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연관되는 게 1인 가구 증가로 인해가지고 온라인화 현상 혹은 그 온라인 참여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서 뭐 물건을 산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백화점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비기득권을 그 편리함과 가성비를 요인으로 온라인 세상에만 머물게 하고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그 기득권만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오토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굉장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면서도 답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느끼기에 극단적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얘기죠. 누군가 이제 컨트롤을 하고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오프라인을 막는다. 이게 사실은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지배와 소유욕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배와 소유욕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런 기득권 중에서도 기득권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걸 욕심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 못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점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시면서 제가 생각이 난 게 그 옛날에 그 오프라인 상권으로 유명했던 데들이 한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종로 가보면은 한참 동안 계속 공실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종각에 보면 옛날에 지오다노 매장 되게 큰 거 있었잖아요. 거기 계속 비어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최근에 또 여전히 잘 되는 상권들은 남아있고 양극화되는 거죠. 근데 점점 그런 게 눈에 띄니까 계속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어떻게 어떤 현상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지? 이걸 계속 보게 되는지 저는 그걸 가르쳐야 되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이라는 이런 걸 결국은 비즈니스랑 같이 사회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토 비즈니스를 간다는 건 사실 비즈니스적 마인드로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격차나 이런 문제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와 정치적인 어떤 공공선에 대한 관점을 같이 녹여줘야 되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해줘야 되고 정책하는 사람도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토 비즈니스는 특히 효율성과 최소화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원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사회적으로 또 뭐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기업하신 분들도 흔히 말하는 윤리적 경영이나 이런 걸 관점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서 우리가 그 기후 위기로 급성장한 그런 오토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참 다양하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배송받는 거에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식료품은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뭐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또는 뭐 샛별 배송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이제 지금 나가지 말고 그냥 구매하지 뭐 이렇게 믿고 사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팜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팜의 기본이 온라인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로 그 원격으로라도 내가 팝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업체 중에 또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파는 데도 있지만은 온라인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또 스마트팜을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게 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방어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재로 이제 보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그 아직 시범 사업이긴 했습니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수직 농장으로 곡물이나 이런 식료품 원료를 원재료를 좀 생산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들 차원에서도 스마트팜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